보냐. 그렇죠. 아버지 뼈줄 보냐, 어머니 뼈줄 보냐. 양산은 분양 신령님, 부부는 신령님. 사삼명산 신령님, 팔도명산 신령 아니시냐. 오늘 홍도동 지접이라. 너 도내동지죠, 성사동지죠. 너 상계도당 아니시냐. 너 도당할머니, 도당할아버지다. 너 핵국이 만발하고 신국이 잔잔하니 오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다리고 바랬다. 오늘 여러분이 합심을 해서 이번에 이정성 아는 또 짜라고 보는 또 짜라고 또 우리 또 회장님 너무 애쓰셨어. 오늘 우리 회장님이 이정성을 드리려고 밤이면은 새고잠에 낮이면 진둥걸음 걸어가며 우리 회장님 해만 있으셨네. 오늘 그래 우리 회장님이 밤이면 새우잠에 낮이면 진둥걸음 가라면 이정성을 하고 애쓰셨어. 부여꼽한 것이다. 아유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용체를 주시느라고 오늘 잘하셨네. 너 오냐 우리 장씨에도 나라떼두님 그럼 잘하셨어. 그냥 오늘 비상금 좀 많이 갖고 오셨나 모르지.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 13년 만에 만나니까 네. 용체 좀 많이 주셔야 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잘 오셨네 그냥. 해고기 만발하고 신고기 잔잔해서 너 상기사 끝자겨 이정성 아는도 자르셨다. 혼은도 자르셨다. 너 검은 땅에 흔한 내 백성 어느 백성도 하고 어느 백성 들어리 할아버지는 와서 보니까 다 이뻐. 하나같이 다 이뻐. 양구비같이 이쁘시다. 오냐 부여꼽한 것이다. 이번에 이정성에 많이 쓰고 너 십만이 드렸으니 오는 길에 명걸음 가는 길에 북걸음 우리 또 우리 회장님 만인간 여립하고 천인간 여립해도 너 의정뼛을 국가뼛을 나루뼛을 생겨서 우리 정 회장님이 더 빛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장님 오냐. 아유 세상에 우리 동장님 안 가시고 기다리고 계셨어. 그럼 나 고맙고 반가워. 이번에 그래도 내가 우리 여기 우리 동장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 오늘 또 가려운데 잘 긁어주시고 동장님이 오늘 귀엽고 반 것이다. 너 이정성 받고 내가 산거 열어 도와주마. 비가 온 게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지. 오냐 검은 땅에 흔한 내 백성 아니시냐. 어느 백성 더구 어느 백성 들어리. 그래도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가 나쁜 거 싹 씻어주려고 오신 거야. 자취를 주셨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 많이 썼지. 오늘 비가 오니까 아 이거 행사를 잘할 건가 못할 건가 그랬어도 도당 할아버지가 얼마나 영검해. 나쁜 거 다 씻어보내고 그래도 좋은 것만 받아서 가다 오고 만 몇성 오셨다가 하더라도 그저 도당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다. 어느 만 백성 편안하게 도와주고 너 시주수고 하주수고 옛날엔 상당도 중당도 하당도가 있어서 시주수고 하주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 회장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분들이 다 애 많이 쓴 거야. 잘하셨다. 이번에 하늘에가 천정성이고 너 땅에 선인정성 아니시냐. 내가 열어받으시고 부자라받아서 너 칼같은 시어 풀같은 해운년에 이번에 이정성 받고 내가 오늘 편안하고 무고하고 상전여라 도와주마. 아니시냐. 너 밤이면은 공상하시고 낮이면은 매사냥 하시던 군웅 할머니 군웅 할아버지 오냐
한쪽으로는 좋으면서도 한쪽은 좀 섭섭해. 그래도 시절이 그저 변화가 와서 아파트를 짓고 그랬어도 너희가 진작했어야지. 그저 인간들이 보상 많이 받으니까 다 내 덕인 줄 알고. 그래도 아니다. 도당 할머니, 도당 할아버지 그늘에서 사니까 그 도당 할아버지가 그만큼 너희들 눌어주고 풀어준 거지. 그냥 보상들 받으니까는 다 내 덕인 줄 알고. 뭐냐는 그래도 좌투념 우투념 내서 내년엔 더 잘해. 네. 올해는 내가 인사드리러 온 거나 마찬가지다. 너 내 백성들이 어떡하고 사나하고 다가하고 보니까 다 잘 살아. 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좌투념 우투념 내서 오늘 더 잘 하셔라. 그래 안 그래 우리 옆에 좀 있네들. 그냥 부자가 되니까 일도 안 하고 군대는 시켜서 사니까 그게 다 부자가라 부터지. 그래 안 그래. 아,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백성들이 어떡하고 사나 하고 보러 오신 것고 응. 내년에는 자춘년 무춘년 내서 더 잘해. 네. 알았지? 네. 그럼 주역구방 것이다. 아유 세상에 13년 만에 보니까는 다 할머니가 됐어. 젊은 세대끼리 응. 여기 우리 여기 농협 엄마 여기 농협 가게 엄마 아니야 여기? 여기 가게 엄마 저기 가게 엄마야. 그래 아유 13년 만에 보니까는 가게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옛날에 도당부터면 제일 많이 했었어. 맞아, 맞아. 아유, 옛날에는 식혜도 오고 묵도 써오고 그럼 어, 얼마나 했었어. 원웅동 저기 국말 아저씨는 어디 갔었어? 사장님은 도망갔어. 도망갔어. 네. 아니 내가 여기 오니까 국말 할아버지가 내년에 9월 9일날 너희 걸로 와라 그랬어. 어디 사모님? 사모님 어디 가셨어? 국말 할아버지가 그래? 너 올해 도당, 여 도내동 도당 왔으니까 내년에 우리 도당에 오라고 9월 9일날. 내일 모레가 9월 9일이야. 그러니까 초대 좀 해라. 오늘 도당 할머니 도당 할아버지가 이정성 잡고 아빠나라고 왔어. 구연하고 부소사 너 우리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 너 검은 땅에 흔한나 백성 아니시냐. 오늘 이번에 이정성 갖고 너 검은 땅에 흔한나 백성 다가오구만 백성 아니시냐. 묘사슬 내려주고 국사슬 내려주고 영감사슬 내려서 우냐 세상에 용체를 안 줘도 잘 쓰는 거 봐라. 아유 할아버지가 이쁘다고 너희들 얼굴 봐서 이쁘다 할아버지가 그러신다. 뭐냐 이번에 이정성 하늘의 단정성 땅의 서린정성 구열아 받으시고 판가라 받아서 너 팔것 튀겨 불같은 해운년에 아침이면 시어내고 저녁이면 시어드려 임명의 깔축 없이 받들어서 명사슬 내려주고 북사슬 내려주고 사슬마당 명주고 사슬마당 복주시고 또 자손 잘 되게 도와주고 직장을 다니면 상인에 꽃이 되고 하인에 빛나요. 아유 우리 회장님 또 사장님 그러냐 네? 내가 도와드릴게. 그러해 쓰셨다 오늘 애 많이 쓰고 10만이 드렸으니 오는 그러며 오는 길에 몇 걸음 가는 길에 복걸음 그럼 잘 되게 도와주고 오늘 구열아 받으소서 반가라. 여기 장가 못 간 사람 있어? 그럼 장가 못 간 사람 빨리 와. 여저 머리 한 번만 만지면 장가를 가요. 그러 시집 못 간 처녀도 와서 머리 한 번만 만져. 그러 오늘 도당 할아버지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게 도와주고 또냐 허리 딸이야 딸이 어 지딸이에 놓으셔. 그러 다리가 최고야. 건강하셔야 되신다. 아니 낙엽 쪽은 나이 낙엽이에요. 그럼 건강하고 그럼. 그럼 오늘 도당 할아버지가 남자분이 되는 여자를 좋아. 그러면요 은사슬 아유 가오가 있지. 우리 부사장님이 가오가 있지. 그럼 높은 산에 눈 날이고 얕은 산에 저기 뭐야 연동열 인사야 많이 짜먹어 이거. 그럼 달래만 안 해도 척척 놓쳐. 가오가 있지. 다음에도 한 번 더 보겠지. 가오가 있지. 아니야 그럼 가오가 있지. 그럼 오늘 가오가 있지. 오늘 오는 길에 명걸음 가는 길에 복걸음. 그럼 우리 사장님 건강하게 해드릴게. 그럼
그럼 청시대도 건강하고 말만해. 그럼 청시대도 건강하고냐. 청수약도 지긴도 인삼도 병치긴도 자는 잠도 약이 되고 먹는 밥도 약이 되고 청수약도 지긴도 인삼도 병치긴도 오냐 건강하게 도와드리고 아니 그럼 은사슬 내리시고 금사슬 내려서 오냐 명사슬 내려도 이거 손 눌러 오늘 명사슬 내려주고 북사슬 내려서 오늘 태산같이 받으시고 출력같이 받들어서 너 상계 도당이 편안하고 도당 할머니 도당 할아버지 오냐 내 이번에 이정 정받고 오늘 빨리 내 아유 그것도 또 들고서 안 쓰시네 또 그러냐 검은 땅에 흔한 내 백성 200만 원 200만 원 그럼 아유 애쓰셔서 갖고 놀라고 무거워서 어떻게 하고 그럼 여보세요 땅을 사도 10% 계약금을 걷는데 아우 이거 어떻게 그래요 그럼 도당 할아버지한테 예약을 해야 돼 땅을 사도 10% 계약금을 걷는데 세상에 이거 갖고 놀라고 얼마나 애썼어 그러냐 은사슬 받으시고 금사슬 받으시고 맵뜸만 부르시고 간뜸만 사와서 내가 세상에 아니 뭐가 또 적다 그러시죠 은사슬 받으시고 금사슬 받으시고 그러냐 구열아 받으시고 반가라 받아서 아유 이것 좀 보고 저것 좀 봐 5억을 내놨으니까 오냐 50억 벌어줘야지 어떡하나 우리 사장님 5억 갖다 걸었으면 내가 50억 풀어줄게 은사슬 받으시고 금사슬 받으시고 사슬마다 명 주고 사슬마다 북 내려서 이정성 받으시고 야. 아유 너 그래도 적다 그러지 조용히 해 그러면 너무 떠들어서 그렇으면 조용히 그럼 아유 세상에 애쓰셨어 건강하게 도와주면 빛나고 낱나게 도와서 검은 땅에 흔한 내 백성 하나같이 다 받들어 도와주시고 오는 길에 명주고 가는 길에 복주고 내가 정성껏 내려 도와주마 정성껏 있어봐요 너의 도당에 강복도 정성해도도 예호나 방법제 사가 덕이라도 이거 앞으로 떼고 이거 나 하나 둘